은혜야, 우리 신혼여행 갔다 왔잖아. 언제? 우리 저번에 제주도 3개 잡은 거. 그 컨텐츠 잡은 거는 신혼여행 게 아니야? 어. 지방 걷어먹을래. 지방? 죄송해. 상만나 장모님 네 잘 가 있어. 불쌍해. 은혜야 빨리 가자. 야야야 반지. 아 맞다 맞다. 저기 태국 남자랑 바람 필라고. 와 연예인이세요? 야 이거 먹고 저기 꺼져. 싸가졌네. 어디로 가야 돼 근데? 몰라. 원래 제가 미국 갔을 때 제1역의 터미널을 갔는데 저기 제2로 왔거든요. 처음이어가지고 뭐 미국 간 거 자랑하고 있어. 아, 하지 마 창피해. 야 이거 줄 테니까 어디인지 알아. 아 빨리 가. 아, 알겠어. 에르메스가 어디 있더라. 다 닥쳐. 근데 언제 사줘? 에르메스? 응. 누가 사준 디? 구찌 가다가. 구찌 갈래? 어 그래. 진짜? 어 먼저 가서 사주신 것 같아. 오케이. 이러면서 사실 은혜가 여러분 사달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 어 그러다 뉴백 나왔대. 가서 보고. IWC 이거 시계 예쁜데. 그리고 저 가 무서워? 응. 나만 믿고 따라와. 널 못 믿어. 자, 여러분 지금 방콕 도착했는데 여기는 이제 도착하자마자 호텔을 잡아가지고 그 호텔에서 PCR 검사를 먼저 하고 음성이 뜨면은 그 다음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호텔을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약을 해놨고 얘 코 한 번도 안 질러봐가지고 또 겁 개먹었어요. 겁쟁이 이렇게 거의 한 여기까지 쑤시거든. 미친놈이냐? 자 여러분 이렇게 방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 내일 일어나서 PCR 검사하고 결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이면 여기 태국에서 방에 10일 동안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은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갑자기 목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야야야 닥쳐. 우린 내일 무조건 나가. 간다. 내일 봐요. 라닥라닥. Thank you so much. 자 여러분 다행히도 지금 PCR 테스트가 음성이 나와가지고 여기는 PCR 검사하려고 온 첫 번째 숙소고 두 번째 숙소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야 가자. 으이씨. 아, 죄송해요. 자,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 생활할 숙소에 왔거든요. 그리 깨끗하진 않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태국까지 왔는데도 컨텐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 태국에 온 이유가 저번에 은혜랑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을 때 제주도였잖아요. 은혜가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보다 해외를 가고 싶다 그래서 1년 뒤에 결혼기념일 여행으로 태국으로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저는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신혼여행 간다. 아 그럼 그때도 컨텐츠를 하면? 그럼 내후년. 아 계속 신혼여행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태국에서 제가 뭘 할 거냐면요, 태국 가면은 우리나라로 좀 다른 식재료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시장에 가면은 벌레도 팔고 정갈도 팔고 투국에도 팔고 개구리도 팔고 이렇게 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먹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투국에입니다. 자 근데 이 투국에가 원래 관광객들한테 많이 판매를 했는데 요새는 관광객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만약 투국에가 없으면은 굉장히 먹기 힘들고 최악인 거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가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사러 가야 되는데 혼자 사러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에이 겨드랑이 땀이 많이 나가지고 향수 뿌린 거야. 향수를 겨드랑이에 왜 뿌려. 어, 나는 향수를 겨드랑이에. 데오드란트잖아. 홍수 터져가지고. 아 뭐냐. 어디 뭔가 멋있지 않니? 아니 그 약간 조폭이 처음 놀러온 느낌. 아 나 이 태국이 참 과일이 끝내준다던데. 조폭이 아니라 양아치다. 아 나 이 과일이 끝내준다는데. 야 은혜야 너 오늘 유난히 어깨 운동 좀 했네. 그렇다고 안 아 오이씨 사디캅. 사지갑 인사하고 코콘캅이 감사합니다. 지. 야, 맹그로브 크랩이다. 나가자. 이거 잡아먹으면 되잖아. 야, 태국식 주룹주룹 한번 해주라. 얼굴 보니까 지금 부담 가지고 있네. 하나, 둘, 셋. 주룹주룹. 맛있어? 맛있어. 야, 내가 해준 거 먹을 때도 그거는 좀 리액션 좀 해라. 나 안 먹어, 개빡치. 야, 이거 뭐. 네가 잡아온 맹그로브 뜨겁잖아, 맞지? 부산에서 잡아온 거라. 펀치. 은혜야 진짜 내 착각일 수 있는데 여기 방콕 여성분들이 계속 나를 쳐다보면서 봐. 어, 그지? 너도 봤어? 어. 약간 내가 눈매가 조금 여기서 잘생긴 그런 건가? 아니? 야 저 새끼 좀 봐. 존나 옷 왜 저래? 말하면서. 잠깐만 카메라 들어볼래? 여러분 지금 렉시 탔거든요. 시장 쪽으로 가가지고 투국에나 뭐 여러 가지 생선 종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없으면은 내일 한번 다시 와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최대한 찾아볼게요. 저 한국 버스 아니야? 물염색. 물염색 광고주한테 한마디. 나? 어 하나 둘 셋. 어 염색할 때가 아주 다르는데 뽀송뽀송하게 하고 싶어요. 대구 와서도 이 지랄이네 우리.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은혜가 쥐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쥐 나오는 척 해볼게요. 야야야 왼쪽 보지 마. 왼쪽 보지 마. 진짜 뒤에 가. 어, 가 뒤로 와.
야, 근데 아무래도 계속 태국 여성분들을 찾아본 게 야, BTS랑 약간 그 느낌이 그러지 않나? BTS야, 피그 트랜스 지방. 너 영어 못하잖아. 방콕에 떨어뜨려 줄까? 자, 여러분 투어가 야시장에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이게 뭐야? 너가 버리고 갈 거. 차이, 마이 차이. 마이 차이. 너 잘한다. 인디티 다이 루자카. 야, 근데 진짜 버리고 가도 되겠다 이제. 그리고 이거 해야 돼. 시장 가서 팽! 팽! 팽이 뭔데? 비싸 비싸. 두국에 비싸면 너가 할 수 있어? 팽! 비싸다 팽 이렇게 하고 아줌마한테 수어 이마 이렇게 해야 돼. 그건 뭔데? 매우 이쁘다. 아, 아줌마 예쁘다고? 수어 이마. 태국어로 알랑방귀를 낄 줄이야. 자, 여러분 시장 왔거든요. 여기서 다양한 것들 보여드리면서 천천히 후국에 이런 거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여기 야시장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보시면은 다 가게가 닫았습니다. 아 뭐야? 그러니까 두국에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 아 뭔 두국에 야 여러분 은둥이 다 탈 때 얘는 컨텐츠 생각이 없어요. 내 신혼여행이야. 나는 신혼여행 아니야? 너는 컨텐츠 여행이잖아. 맞아. 야 은혜야 근데 이 정도면 동대문 시장 온 거 아니야? 뭐 없어. 내일 열겠지. 수산물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옷시장이거든요. 은혜야 방금도 나 쳐다봤다니까 지금 저기 앉아 계신 두 분이. 아 너 돼지 새끼 말해. 자 여러분 오늘 연대가 없어가지고 내일 다시 올게요. 와 여러분 쭉쭉이 타고 집에 가고 있어요. 무서워. 손잡고 있는 거 봐. 리리리래끼. 자 여러분 지금 집 앞에서 개구리 한 마리 발견했거든요. 아 너무 귀여워. 먹어도 되니? 건드려볼까? 어이구 이거 안 도망가네요. 미안해. 먹어도 되나 검색해볼게. 자 여러분 지금 다음날 돼서 원래 어제 그 시장 다시 가려다가 거기에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재래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람들이 너 계속 쳐다보잖아. 남자들이 왜 그런 것 같아? 수제인 줄 알고.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내 입으로 말해야겠냐 씨. 어깨 보세요 어깨.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해가지고 여기는 트젠분들이 많아서 트랜스젠더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오 어, 살아있네. 이거 움직이잖아. 왜 어디 어디 쥐 있어 어디 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아 최대의 천적 쥐를 봤구만. 개잖아. 은혜야 그러면은 너 주변 카페 가 있을 수 있어? 어. 사실 너가 밑에 보라 있을 때 거기서 애가 뭐 쪼아 먹고 있더라고. 아 나 이거 못 받을 것 같아. 은혜가 쥐라면 환장을 해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보내줘야 돼요. 자 저 혼자 슬플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가 끌렁타이라는 재래시장인데 저 여러분 저기 서해에 있는 개가재도 있어요. 와 진검이 진짜 너무 크다. 이거 집게 보이시죠 여러분. 우와 진검이가 어떻게 요만하냐. 자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맹그로브 크랩 있습니다. 지금 얘네 살아있거든요. 움직인 거 보이시죠. 제가 이제 청계라고 해가지고 부산에 외래종 맹그로브 크랩 들어왔는데 얘네는 거의 뭐 원산지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여기는 처음 보는 게네. 전박이 엄청 많은데 외형은 그냥 우리나라 일반 꽃게랑 똑같습니다. 옆에 희죽한 거 보이시죠. 여기 내 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다. 아 이거는 고등어인 거 보다. 씨알이 좋네. 그리고 저건 제가 봤을 때 역도어인 것 같습니다. 티엘라피아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외래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미치겠네. 투구개 빼고 다 있는데 얘 나오는 철이 있나 투구개가. 와 이거 너무 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자 여러분 일단 아까 그 골목을 한번 가볼게요. 제가 여기 분명히 투구개 있는 걸 한번 봤어가지고 어유 이게 뭐야. 야 이거 고대어 아니야? 폴리테루스 아니에요 이거? 아니다 다른 종류인데 이거는 열대어 종류 같습니다. 와 저렇게 해서 살려놓는 거 보세요. 이거 바닥 물 진짜 세상에서 제일 닦기 싫어. 자 여러분 여기는 조개, 오징어 그런 것도 많이 팔고. 와 이거 인디안 라이프라고 하는 열대어 종류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먹는 거다. 오우 쉣 했어. 이게 뭐야 60%가 아니야? 여기는 장어, 미꾸라지. 와 이게 장어도 이렇게 파는구나. 일단 대박입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태국 빠가살입니다. 어 이거 대만용으로 키운 건데 이것도? 이거를 먹다니 아주 그냥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나 우리나라에서 절대 못 보는 거거든요 이런 거. 자 그럼 방금 투국의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있답니다. 10분 정도 걸으라는데 뭔가 말하면서 약간 웃기도 하셔가지고 구라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조금 의심돼요 리발. 저거 슬리퍼 끝에 젖은 거 보이시죠? 저거 다 생선물 엄지 개 사려야겠다. 아니 여기 해산물 없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결국 낚였습니다. 거기 없었어요. 저도 태우세요. 저 삼치기 하고 싶어 삼치기. 자 여러분 다른 곳으로 왔는데 와 이거 뭐야? 거의 이건 뭐 엘리게이터가 그런 느낌이에요. 오 여기 그루퍼들이 이렇게 있고 옆에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송사료 보이네요. 수요가 많이 되는 새우나 이런 오징어 생선들만 조금 많이 있고 투국에는 지금 현지인들도 많이 안 사 먹나 봐요. 아예 없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지금 은혜 꿀 빨고 있어서 만나러 왔거든요. 저희 투국에 못 찾아가지고 다른 시장 갈 건데 은혜가 저한테 계속 생선 냄새 난다 그래서. 생선 냄새가 아니라 이상한 냄새. 무슨 냄새나? 너무 더러운 표정으로 날 보지 마. 나 돈 벌려고 고생하고 온 거잖아. 아니 근데 여보 처음에 들어와서 내 커피 마셨을 때 나 좀 기분 더러웠어. 안 먹을래. 와. 아니 왜냐면 너가 처음 들어왔을 때 몰골이 다 젖어 있었잖아. 근데 냄새까지 나가지고. 근데 처음 오자마자 너가 물티슈로 발가락을 사이사이 닦고 있는 거야. 정 개 떨어진다 이제. 고파이 분들은 정 안 떨어지고 이 정성을 아실 거야. 다른 시장으로 갈게요. 속 안 좋아.
자, 여러분 새로운 시장 왔는데, 그래 이게 시장이지 맞지? 여기서 이제 수산물 파는 곳을 찾아야 돼요. 야, 여기는 이렇게 살려두네. 오, 그러면 울프피시 애완용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굉장히 싸납기로 유명한 종인데, 야 이거를 식용을 하는구나. 야,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와, 개신난다. 여러분 여기 안에 마지막으로 보고 없으면 다른 시장 가볼게요. 근데 어떻게 없으면? 야, 근데 이거 어디 먹는지는 알고 먹는 거야? 알 먹던데 볶음밥 해가지고. 너 이거 독 있는 거 알았어? 페트로도 독신 계열의 강한 독소를 가지고. 보고독이랑 똑같은 거? 중국과 태국에만 존재하는데 문제는 가끔 먹은 사람이 죽습니다. 죽습니다. 태국에서도 해마다 사망자가 나온대. 진짜로? 어, 먹지 마. 여기서 너를 잃을 수 있어. 그럼 다른 거 먹을까? 어. 뭐? 두리안. 개소리 하지 마.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이 안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갔을 때 한국 사람 본 적이 없지. 아니, 그냥 여행객이 없어. 여행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행객들한테 판매를 보통 했는데, 이제 그런 여행객들이 없으니까 안 들여오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투국에는 여기서 조금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먹어야 돼 근데? 두리안 먹을게요. 나삭나삭. Thank you. No change. 자, 여러분 다시 저번에 투국에 잡으려고 왔던 재래시장 있죠? 제가 지금 거기로 왔는데, 그래도 태국 와서 첫 번째 컨텐츠인데 좀 파격적인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생선보다는 사실 개구리 랭키들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여기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후딱 개구리만 빨리 사고 이 시장에서 나가볼게요. 지금 시장 앞이거든요. 지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리발 라떼다. 이거 냄새 나가지고 은혜가 개 싫어하던데. 아, 그냥 나를 싫어하는 건가? 여러분 어제 그 시장으로 다시 왔는데, 아 벌써 엄지에 물 다 왔다. 이게 다 생선물이거든요. 지금 여기 오전 8시인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분주한 것 같아요. 그럼 이라는 시장인데, 여러분들 현지 오셨을 때 바쁜 현대 사회 이런 거를 좀 느끼고 싶으면은 이쪽으로 오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좁은 골목에 차가 들어와서 이제 줄도 서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마스크 개 작아서 개 답답하거든요. 이거 S사이즈 은혜가 잘못 주문했어요. 나 X스몰 써야 되는데. 롯데다 여러분, 어제 개구리가 이 골목에 있었거든요. 어제 장날이었나 보다. 지금 다 쓰레기장 됐어요. 어제보다 걷기는 훨씬 편한데 이미 발은 지금 렁신 됐어요. 와, 이 개구리 없겠는데? 나 개구리 사야 되는데 어떡하냐? 아싸, 개구리 찾았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지금 개구리 팔거든요. 그 개구리 다리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This one, this price. Okay, one please. 네, 한 마리에 130바트인 것 같아요. 그냥 봉투에 이렇게 담아주시네요. 아니, 왜 한 마리면 되는데? One kilo, this price. 아, thank you. 예,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데, 아유 큰일 났네. 한 마리만 먹을게요. 땡큐. 자, 여러분 이렇게 구매해 꼭 집에 가서 봐요. 라닥라닥. 엄지발가락 또 젖어가지고 이거 개 사려야겠네. 이번에 이쪽 발도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태국 식용 개구리를 잡아왔습니다. 아니, 사왔습니다. 오, 혀에 못하겠어.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자, 개구리가 이렇게 두 마리가 있잖아요. 사실 제가 네 마리를 샀는데 들고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두 마리는 다시 갖다 줬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파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 두 마리만 딱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두 마리로 오늘 뭘 해먹을 거냐? 바로 태국 하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쌀국수죠. 태국 식용 개구리 쌀국수를 먹어보자. 자, 여러분 그리고 요 개구리의 생리세를 보시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픽픽이 있죠. 픽시프록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얘네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픽시프록 자체는 태국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개구리에 대해서 태국 사람한테 다시 갖다 주면서 물어보니까 태국에서 잡히는 개구리라고 합니다. 물론 그분 피셔리라서 확실하진 않지만 어디서 가져오는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픽 10%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기 보시면은 대충 딱 손바닥만 합니다. 그럼 요 녀석들 어떻게 해야 돼 은혜야? 하나 둘 셋, 목욕하러 가자. 이때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목욕시키기 싫다. 자, 하나 둘 셋, 꺼져버려. 개 만지기 싫어. 왜 이렇게 차가워 얘? 그리고 얘 다리를 이렇게 해놨어 맞지? 응. 너 아까 이거 보고 뭐라 그랬지? 모닝빵. 맛있게 드세요 오늘 모닝빵. 아니 모닝프록. 자, 그래서 요 접혀있는 거 한번. 와요, 이게 뭐야 이씨. 관절을 꺾어 놓으셨네. 우와 이거 크기 봐봐. 응. 자, 일단 여러분 얘 손질을 바로 할 건데, 얘가 신기하게 냄새가 안 나요. 그 사실 개구리 잡았을 때 뭐 특유의 비린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냥 무향이에요. 솔직히 지금 빨라면 빨 수 있어요. 빨아봐. 감히 개구리 배를 빨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은혜님? 난 할 수 있어. 난 프로야. 아, 퇴 못해. 꺼져버려. 공간이 너무 협소한데? 그래서 좋지. 아니? 야,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아니, 하지마. 우리 이거 일주일 쉬는 여행이잖아. 근데 이 지랄하고 있다. 너 뭐라 그랬어? 이 지랄 지금 곰팡이 분들이랑 은둥이 분들이 우리 영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태국 가서 재밌는 거 찍는다고 알고 계실 거 아니야. 근데 이 지랄. 야, 사과해. 네가 사과해. 아니, 난 너한테 사과할게. 고공 가. 뭘? 너 은둥이랑 곰팡이 여러분들을 사과해. 고공 가. 감사합니다. 열어버섯. 자, 여기 보시면은 가위랑 칼 많더라고요. 근데 개구리 손질할 때 가위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요 개구리 손질할 때는 요 배, 요 가죽을 벗겨줘야 돼서 여기를 라사 일단 잘라. 롯데다. 가위 20년 된 것 같은데 그네요? 오, 됐다. 자, 요 배 부분을 라상화상화 잘라주면 됩니다. 라사.
Oh shit, the fuck. 자, 열면 내장이 나오거든요. 그냥 하나, 둘, 셋. 어터야. 그렇지. 아, 이렇게 빼버리면 돼요. 개구리 내장이 터지면은 냄새가 고약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터지지 않게 살살 떼서 버려. 떼서 던져봐. 장이다, 장. 이거 소장. 식도 리발. 아이씨. 자, 그리고 안에 있는 핏기를 싹 다 제거하면 돼요.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말끔하게 했으면은 여 겉에 가죽을 벗겨줘야 됩니다. 얘 황소개구리보다 질기다. 두꺼비면 어떡하지? 자, 여러분, 두꺼비 먹을 경우에는 테트로도덕 신이라는 독이 있어요. 투구이랑 똑같은 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투구이 를 먹고 싶었는데 못 먹은 거고 신혼여행 와가지고 은혜가 저 송장 치르게 할 수 없잖아요. 맞지 은혜야? 근데 왜 웃고 있어? 관두 호각이 무거워. 세상 쓰레기랑 결혼했구나 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두꺼비로 팔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이 식용 개구리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팔 나와봐. 거의 다 왔어. 잠시만. 옳지, 잘 나왔다. 자, 여러분, 머리는 쳐줄게요. 사실 머리는 안 먹거든요. 우라사. 아유, 이제 거기. 은혜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찍어야 돼. 너가 아무리 구역질을 해도 너 손질하면서 구역질한 건 처음 본다. 뉴트리아 이후로. 너 황소개구리 할 때도 잘 했잖아. 이게 뭔가 다른 나라에서 못 봤던 거를 보면은 약간... 음식도 나는 잘 안 먹잖아. 은혜가 음식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고 타지에 오면은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코리아다운 앞에서 맨날 지내. 일단 아침에 태국 와서 된장찌개부터 시작해요. 그래도 다행이다 은혜야. 너가 나를 계속 찍고 있잖아. 개구리를 먹이 싫어가지고. 그래도 개구리보단 내가 낫구나. 넌 계속 보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도찐 개찐이고 리발렛기야. 얘도 한 두세 번 보면 괜찮지 않을까. 저희 개구리는 그리고 보통 요 다리 살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 살려야 돼요. 자, 마지막. 우와, 삭삭물어요. 오우 쉣. 자, 여러분, 이렇게 개구리 손질이 끝이 났으면 약간 징그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발 부분을 잘라줄게요. 우와. 타모호쿤카.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 다 내기는 바로 저물이 꺼져. 자, 여러분, 이제 나머지 한 마리 더 해줄게요. 은혜가 계속 구역질하고 지금 난리 나가지고. 은혜 물 좀 마시고. 아니면 내 얼굴 보고 구역질 멈추던가. 더 해. 뭐를? 구역질. 오, 비참해라. 나는 윙크 더 하라는 줄 알고 더 했네, 계속. 자, 한 마리 더 됐으면 플라이어 그래.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두 마리 손질을 했는데, 여기서 바로 쌀국수에 넣으면 또 여기 태국의 사과, 태국의 코쿵, 태국의 코쿵. 아, 한 대 맞춰줘. 치면 바로 나와. 태국의 코, 잠깐만. 너무 세잖아. 다시 하라고? 알겠어. 멘트 조금만 생각해. 치면 바로 나온다. 오케이, 됐어. 태국의 코쿤카 프로그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녀석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식용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식용유인지 아닌지 태국어로 돼 있어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석류가 그려져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색깔은 식초에 가깝고 이게 찰랑거린 게 식용유의 찰랑거림은 아니거든요. 일단 식초는 아니야. 자, 이쪽 만져볼게요. 기름이네. 자, 이 기름을 개구리에 이렇게 좀 묻혀줍니다. 기름을 바른 이유는 얘네가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른 거거든요. 태닝 오일 아니야? 야, 너 아까 구역질 처하던 애 맞냐? 뭔가 누구 발라주는 느낌이야, 살이. 누굴 발라줬었는데? 네? 그거를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요? 뺨 날라올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앉혔네. 어이없어서. 우와, 진짜 이거 느낌이 그냥 눈 감으면은 되게 좋아요. 약간 말캉말캉한 그런 거 만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뭔데, 그게? 예? 그거를 지금 말사. 자, 여러분,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줄 겁니다. 들어가라. 오우, 꽃이 너도. 자, 여기에 두고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은 오븐이 있습니다. 이 미니 오븐에다가 살짝 구운 다음에 쌀국수에 넣어서 먹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야 오븐의 불냄새를 쌀국수에서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먹어도 될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기가 없었어요. 밑에 기름판을 깔고 들어가라. 손 빠졌다. 손 올려. 그렇지, 푸쳐했어. 닫아버려. 자, 그리고 200도씨에서 20분 정도 해줄게요. 파이어! 자, 그리고 10분 뒤에 중간점 한번 꺼내볼게요. 라닥라닥. 와, 여러분, 타닥타닥 소리 들으시죠, 지금. 오우. 빨리 닫아. 아, 예, 알겠어요. 닫을게요. 여왕 마마 말 들어야지. 고쿵카. 여행 와서 나는 지금 못 나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나도 신혼여행 와서 못 나가고. 하지만 나는 은둥이 곰팡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아. 그건 너가 좋겠지. 은둥이 달 탈퇴해서 여러분 이래끼 인성이 이 정도입니다. 자기 노는 거에 바빠가지고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는. 아, 배고파서 그래. 개구리 쌀국수 같이 먹으면 되지. 한식 먹고 올게. 오늘은 뭐예요? 비빔밥. 자, 여러분, 지금 10분 정도 흘렀거든요. 중간 점검 빼줄게요. 리발 띵. 열어버섯. 오. 자, 여러분, 얘는 이제 다리가 쭉 뻗었어요. 열을 가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줄게요. 아래쪽은 또 안 되거든요. 뒤집어버섯 하고 다시 들어가라. 다시 닫고 15분 봐야 다 익은 것 같아요. 띵 리발. 열어 리발. 오. 자, 한 마리 한 마리 빼볼게요. 일로 일로. 옳지 옳지. 잠깐 손잡고 일로 가자. 그렇지. 일로 빠져있어. 친구 오니까. 자, 우리 친구 손잡고 일로 오세요. 그렇지. 아이코 잘했어요. 오. 근데 다리살 발라지고 있어. 잠시만. 오케이, 발랐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븐에 싹 구웠거든요.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옹옹옹. 이거 치킨 냄새 나오네요. 원래 개구리 맨날 치킨. 아니야, 우리나라에 사는 황소개구리는 찌거나 했을 때 약간 잡내가 나거든요. 근데
오 얘는 그냥 진짜 센 치킨 냄새가 나요. 자, 여러분 이제 이 개구리들을 쌀국수에 넣어볼건데 은혜랑 3년 전쯤에 태국에서 한 달 살기를 한 적이 있고요. 거기서 진짜 제가 좋아하는 쌀국수를 마트에서 사왔거든요. 자 바로 이 쌀국수입니다. 자 요게 진짜 제가 먹어본 태국 쌀국수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차 여러분 그리고 이거 무슨 말이게? 태국 광고 아니에요. 오 어떻게 알았어? 태국 광고 아니에요. 태국 광고 절대 안 들어와요. 열어봐서 와 씨, 야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 여긴 소식하는 데야. 여기 나라 사람들은 진짜 쌀국수 시켜도 되게 조금 나오고 밥도 조금 나오고 소식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체격이 있으신 분보다 확실히 마른 사람도 많아요. 자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두 개는 끓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끓여도 우리나라 라면보다 작아. 자 여러분 요 냄비에다가 하나 둘 셋 워터야. 뭐네요. 자 여러분 태국에서는 수돗물로 라면이나 이런 거 식수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얘들 물에는 석회수가 있기 때문에 끓여진다고 해서 걸러지지 않아요. 오히려 농도가 더 진해지지 무조건 생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컵이 어제 은혜가 씻은 컵이거든요. 근데 마른 이런 식으로 얼룩덜룩한 흰 색깔 보이시죠? 저게 다 석회질이거든요. 혹시 태국 놀러 오셨을 때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생수로 하세요. 자 여러분 그리고 냄비 깽. 자 여러분 그리고 아 맞아 이거 한번 보여줘봐. 이게 약간 레트로 인덕션 같은 느낌이야. 아니 이런 거 여기서 팔아. 너도 이거 써봤어? 너 이런 거 안 써봤어?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태국에 이렇게 많이 보편화된 줄 알았어. 그래서 약간 인덕션 같다 이런 생각했거든. 자 여러분 요게 뭐냐면요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가 따뜻해집니다. 손 대볼래? 여기다? 어? 얘잖아. 아 얘야? 뭘 따뜻해줘. 손을 안 내 무슨. 뭘 손을 해. 손을 안 내. 자 그리고 바로 킹 레트로 파이어. 자 일단 끓여줄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라닥라닥 살아있어. 어? 여기 살아있다고 개구리. 야야야야야야야 뭔 소리야. 개구리 여기 있네. 쥐 들어간 거 아니야? 라따뚜이? 어, 은혜가 쥐라면 기겁을 해가지고 은혜 놀리려고 한 건데 라따뚜이로 받아칠 줄이야. 근데 이거 끓기는 해? 살짝 기포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거의 다 끓었거든요. 여기다가 먼저 쌀국수를 넣기 전에 오빠 빨리 잡아. 요 개구리들을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런 거 같잖아. 손을 둘 다 해? 개소리 하지 말고 찍어. 자 들어서 오 얘네 좀 우려내줄게요. 옳죠. 자 여러분 이렇게 두고 또 살짝 한번 끓여줄게요. 왜냐면 오븐에서 아직 싹 다 익지가 않아가지고 마저 여기서 또 익혀야 됩니다. 아 무서워가지고 진짜. 뭐라고? 아니야. 뭐라 그랬는데? 에이. 아 뭐라 했는지 말해봐. 무서워가지고 계속 뭘 하려고 한다고. 야 너는 손질할 때 에이 구역질 했으면서 나 이거 덜 익은 거 먹을까봐 한 거 그걸 그게 무서워가지고. 아니라 이거 같이 라면 끓이면은 이거 만약에 안선탄면 이런 거였으면은 같이 넣고 해야겠어. 근데 쌀국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익거든요. 알았어, 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가 와봐. 내가 외발턴 배웠거든? 나가. 신발 어디 있어? 신발 어디 갔어? 왜 바닥 더러운데? 어디 갔는데? 진짜 어디 갔어? 아이씨 야 개빡식이 뭔지 알아? 너 분명히 신발 어디 간지 알는데 지금 말 안 하는 거잖아 일부러. 자 여러분 지금 아주 팔팔 끓고 있거든요. 와우.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다가 뜯어봐서 아 이거 쌀국수 넣어줄 건데 얘네는 소스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희는 뭐 분말 스프 건더기 스프가 끝인데 얘네는 항상 요런 기름을 같이 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그럼 얘네도 두 개인 거잖아. 아니 아니야 이거까지 세 개야. 아 모르면 껴들지 마. 빨리해. 배고파 죽겠네. 역시 아까 손질할 때도 뒤에서 혼자 속삭이더라고. 맛있겠더라고. 아 배고파. 들어가라. 하나 더. 그리고 요 분말 스프랑 이거 약간 매콤한 소스 같거든요. 같이 넣어줄게요. 뿌려 뿌려 뿌려. 내가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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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까 너도 뭐 하나 해야 돼 지금. 하나 둘 셋. 뿌려 뿌려 뿌려. 아 이 카피쟁이. 뿌로라고 했어. 뿌로. 아 그거만 안 했어도 괜찮았는데 변명. 줄줄줄줄. 나 안 할 거야. 진짜 거지 같아. 너 진짜 두려워한다 지금. 진짜 안 해. 알았어. 하나 둘 셋. 졸졸졸졸. 아 이제 진짜 안 할 거야. 밑밥 잘 뿌려다. 알겠어. 은혜가 배고파서 되게 까칠하니까 여러분 악플 좀 많이 달아주세요. 배고프면 진짜 깍쟁이야. 아 왜 자기가 자기 입으로 깍쟁이라고 말한 사람 중에 진짜 깍쟁이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깍쟁이라고 말한 거는 자기가 사실 착한데 깍쟁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짜 깍쟁이. 진짜 깍쟁이면 오히려 괜찮은데 너는 가짜 깍쟁이라서 지금 깍쟁인 게 진짜 깍쟁이가 좋아? 그래? 어차피 못해요. 개구리 보고 배고프다 안 했겠네. 못해. 아 배고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여러분 지금 개구리가 분해가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너 왜 다리에 하나 안 넣냐? 예? 어 너 넣을게. 리발렛기야 들어가. 야 얘 다리 면에 걸렸어 보여? 이게 깍쟁이야.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됐다. 레트로 턴오프. 와 어때요 내가 너 배고파서 지금 이것도 맛있어 보이지? 어. 자 그리고 자 개구리 여기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와우 쉐. 그 여기 위에다가 개구리 육수 콸콸콸콸콸콸콸콸.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구리 쌀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와우 어때요 내가? 뭘 어때 이상하지. 자 바로 먹어볼게요. 자 일단 태국 쌀국수가 굉장히 얇아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전 두꺼운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자 일단 요 면 먼저 먹어봐야죠. 맛있겠지? 한번 먹어볼래? 왜? 빨리 끝내고 다른 거 먹을래. 개파전에 악플 달아주세요. 초배를.
야, 한국에서 절대 먹을 수 없는 그 쌀국수 맛이에요. 진짜 절대. 와, 미쳤어요. 진짜 두 배래? 개구리 맛이 하나도 안 나. 근데 넌 개구리 안 먹고 왜 면만 먹어? 먹을 거야 좀 기다려. 아 진짜 치사하네. 자 이게 개구리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자 요 종아리 먼저 한번 뜯어볼게요. 초베레. 괜찮은데? 우리나라 황소개구리보다 맛있어요. 진심으로. 자, 여러분 여기가 허벅지입니다. 허벅지. 자 여긴 진짜 살 많아요. 두툼해요. 먹어볼게요. 초베레.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왜 개구리를 여기 사람들이 많이 시장에서 사가는 줄 알겠어요? 많이 사가? 엄청 많이 사가죠. 여기 나라 사람들이 진짜 개구리를 많이 구입해서 사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개구리 팔면은 안 사가거든요. 그냥 개구리 찾으신 분들은 북방산 개구리 농장 같은 데 가셔서 양식 개구리를 사드시지 개구리 먹는다 자체가 옛날에 많이 먹었지만 요새는 그냥 좀 인상 쓰는 그런데 여기는 진짜 많이 사가는데 여기 개구리가 진짜 맛있어요. 자 여러분 요거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레? 야 진짜 황소개구리 한 두 배 맛있는 것 같아요. 내가 크기가 작았어서 그런지 안 찌우고 훨씬 괜찮습니다. 근데 왜 면을 잡아? 아 습관 면 안 잡아 개구리 잡을 거야. 이빨. 자 여러분 그러면 요거 있죠. 자 요거랑 쌀국수랑 또 같이 먹어야죠. 괜히 쌀국수 먹고 싶어. 아니라니까. 저는 이거 쌀국수 좋아하는 거여가지고 한 입 먹고 눈 돌아가서 먹은 거 모를 것 같아. 아니라니까 진짜로. 자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한번 싸 먹을게요. 자 초베레 봐봐. 쌀국수는 먹잖아. 근데 여기에 이거 이렇게 박아놓고 너 혼자 먹어. 나 밖에 나가서 먹고. 아니. 결론 줄게. 그럼 빨리 나가서 밥 먹자. 은혜야 너 배고파서. 너 이거 먹어야지. 근데 나는 또 먹을 수 있으니까. 난 돼지니까. 돼지 혈당 있으니까. 자 그러면 결론 빨리 지겠습니다. 사실 이 개구리보다 쌀국수가 맛있는 것 같고 사실 은혜 밥 늦게 먹이려고 쌀국수 일부러 느리게 처먹고 있는 거야.